통영 떠나는 날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 버리네. 오늘은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제주도 비행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가는 게 거의 만 원대. 그래가지고 이쪽 남쪽까지, 완전 남쪽 끝까지 온 김에 제주도 한번 가려고요. 김포공항 하나 주세요. 김해공항. 아, 김해공항. 네, 김해공항. 다시 따분입니다. 네. 해외를 갈 건 아니지만 그냥 공항 온 것만으로도 살짝 들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제주도 도착. 요즘에 너무 무계획으로 다니다 보니까 숙소를 안 잡고 왔네. 또 제주도가 넓다 보니까 숙소를 정해야 어느 지역으로 갈지 좀 정하는데,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공항에서 먹으면서 대충 계획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야, 밥 먹고 나왔다고 밤이 됐네.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찾아봤는데 평대 해수욕장 쪽으로 가려고요. 거기가 좀 한적하게 쉬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온 터라 좀 쉴 곳이 필요해. 큰맘 먹고 렌터카도 빌렸습니다. 이번 국내 여행 하면서 차를 빌려가지고 쫙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제주도가 딱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여기다. SK 렌터카. 출발하자마자 도착했어. 귀찮은가 보네. 아우, 신난다.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하겠지만 내일 신나게 달려보는 걸로. 직원 하러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달려. 달리면 안 되지. 지금 밤길이라 천천히 가야지. 한 시간을 달려왔어. 오! 우와! 여기 5만원이거든요? 와, 이 시간에 막 빈방도 없고 당일 예약 안 받는 데도 많고. 아, 원래 막 3만원 이상 안 하는데 2인실 방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버렸거든요. 와, 진짜 깔끔하다. 괜찮네. 야, 여기 이런 모습이네. 밤에 와서 몰랐는데 블러르방 하나 정도 있어야지. 지금 한 9시쯤 됐는데 수영하러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바다가 살짝 보이네. 바다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제주도 오면 꼭 하고 싶었던 게 모닝 수영이어가지고. 아, 청소하시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니까. 와, 대박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제주도 그 방언인가? 입니다. 평대 해수욕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그냥 꼬짝 나갔습니다. 이쪽이야? 네. 오른쪽을 조금 내려가면 바다네요. 아, 감사합니다. 수영해도 되죠? 수영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우, 기분 너무 좋다. 제주도만의 돌담길, 이런 게 참 좋다니까. 와, 바다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수영하러 온 사람은 없네. 이 동네가 영화 개춘할망 촬영지였대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개춘할망 살았던 집도 있고. 한번 가볼까? 와, 여기네. 윤여정님이랑 김고은님이랑 살았던. 지금은 숙소로 운영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와, 여기서 미역 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수영해도 되나요? 네, 성인은 괜찮을 건데 아이들은 좀 위험한데요. 아. 물발이 좀 갑자기 세는데요. 아, 그래요? 갑자기. 오, 시원해. 와, 진짜 좀만 더 추워지면 수영 못하겠다. 파도가 좀 쳐서 그런지 물속 시야는 안 나오네. 와, 좋고 좋고. 농촌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촌일도 그러네. 어르신, 이게 미역이에요? 아니요, 감태하고 있어요. 감태? 처음 봤어. 미역인 줄 알았네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어요. 수고하세요. 감태구나. 나 미역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수영 후에 라면 못 참지.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홍합이랑 게랑 새우. 역시 해산물이 들어가면 맛이 확실히 달라져. 은근한 게. 와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 미쳤네. 와 장난 아니야. 확실히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돌들도 한몫하는 것 같고 이 에메랄드 바다랑 여러분 하늘이 넓게요 바다가 넓게요 바다가 넓대요. 잠깐만 지나갔어요. 타다 보니까 제주도가 확실히 풍경이 좋아가지고 영화 촬영지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촬영지 위주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은 영화 촬영지로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좋은 풍경을 담기 위해서 그런 곳을 선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와 차 진짜 많네. 제주도 사람 여기 다 모였나 봐. 아, 여기 내리자마자 분위기 장난 아니네. 가면 또 커플들밖에 없겠지. 이제는 익숙하다 익숙해. 하플 뭐 이런 데 수식어가 붙는 데는 무조건 커플들이. 여긴가 보다. 여기가 비밀의 숲이라는 곳인데 요즘 완전 떠오르고 있는 사진 스팟이래요. 입장료 2,000원. 안녕하세요. 와, 나 여기서 많이 봤어. 사진 보냈어요. 네. 야, 여기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계좌이체도 잘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현금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이쁘네. 여기가 사진 스팟으로도 되게 유명하긴 한데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도 촬영했던 곳이거든요. 그 영화를 진짜 최근에 봤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영화 보면서 울지를 않거든요. 고두신 배우님이 연기를 완전 몰입해가지고 하는데 와 나 눈물 날 뻔했다 진짜. 여기 진짜 멋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아휴, 저기는 결혼식 촬영하고 연인끼리 왔는데 나 너무 불쌍해서 여기 오래 못 있겠다. 여기는 진짜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꼭 한번 오고 싶은 장소. 여기는 좀 멀리 왔습니다. 카페인데 마녀의 언덕이라고. 아이고 안녕.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케이크를 하나 먹어볼까? 저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선생님 제주도 오면 당근 케이크 먹어야 돼요? 한라봉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겠다. 취향 차이에요. 한라봉은 과일 케이크 같은 느낌이고 네. 당근 케이크는 견과류랑 같이 씹혀서 포도하고 달달하고. 견과류요? 네. 당근 케이크를 하나 주세요. 당근을 좋아해요? 네, 자꾸 따라오세요. 남자 아니었는데 남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 몰래? 어우 뭐야. 와 너무 이쁘다. 선생님 그리고 마녀 촬영했던 네.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이쪽 공간이요? 네네 이쪽 공간. 네네. 아 여기래요. 여긴가 봐. 1층에 노래가 너무 크게 틀어져 있어서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여기 루프탑도 있대요. 오 분위기 좋은데? 야 상상 진짜 좋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려고 하니까. 와 진짜 멋있다 여기. Perhaps one day I'll hit the lotto. 근데 일몰이 장난이 아닌데?
저는 일몰이 멋있다는 얘기를 못 듣고 뷰가 멋있다는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My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여기 서귀포에 잠깐 왔습니다. 여기 친구가 서귀포에 산다고 해서 잠깐 얼굴도 볼 겸 저녁도 먹을 겸. 어 뭐야? 여기 영업을 안 하네? 영업을 오늘 안 하는 건 완전 닫은 거야 뭐야? 여기 완전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 그 여기 거기잖아요. 건축학교론에서 한가인님이랑 엄태행님이랑 노상하던. 노상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졌나 보네. 어 뭐야? 오랜만이야. 아 이 친구는 다합에서 만났던 안녕 짬뽕 만들어주던 친구입니다. 여기가 그래, 옆집에서 먹자. 옆집이나 뭐 여기가 옆집이야. 분위기 똑같을 거 아니야. 사장님. 초밥이네. 네 초밥 주세요. 아이고 아 맛있겠다. 야 여기가 아 좋은데. 여기가 딱 그 영화 촬영했던 그때 저기 턱 있고 배 있고 이게. 아 싶다. 아 근데 어, 진짜 많다. 지금 아니면 못 드시는 제주. 아 역시 바닷가에서 먹어야 돼. 조심해라. 아 서울에서 보자. 저는 이제 숙소로. 오기 숙소 도착. 어 요번에 처음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약간 로드트립 형식으로 여행을 해봤는데 동선이 길어서 피곤했던 거 말고는 장소들이 좀 힐링 스팟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행을 오래 할수록 이런 장소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무비 히어로 캠페인이라고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시키지 않은 그런 취지로 여행을 했거든요. 아직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미나리나 기생충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화들도 불법 다운로드 피해를 되게 많이 봤다고 해요. 어쨌든 모두가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영화를 보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